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유프로 퇴직금 프로젝트와 TMF 채권 프로젝트 원칙 매매일에 매수했습니다. TMF는 7.9달러에 36주 매수를 했고요. 유프로는 46.15달러에 4주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 보시면 운이 좋게도 2.4%, 8.8% 수익 중이며 손익은 20만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실전 매매표 보시면 6월 20일날 동시에 매수를 했고요. 유프로는 8회차, TMF는 5회차 매수를 하게 되어서 다음 매수일 6월 27일입니다. 블링컨과 시진핑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국채 매입을 하기를 원할 것 같고요. 그 이유는요. 그 전까지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 매수를 했었는데 위안화의 패권을 만들겠다고 사우디, 이란, 석유에 결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중간에 언급이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국채를 매입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여하지 말라라는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두 가지의 입장에서 서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TLT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지선에 맞게끔 현재 주봉의 캔들이 지지를 받고 상승 추세에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5일선 같은 경우는 5일선 위로 종가가 마무리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의 주기를 만들어가면 상승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TMF도 TLT 1배수와 동일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TLT TMF 채권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고 하면은 8점 후반대, 9달러대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8달러를 지지를 하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은 아주 적절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순매수를 했는지 6개월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요, 바로 TMF입니다. 채권을 정말 많이 매수를 했어요. 한 달짜리, 일주일짜리 아니에요. 6개월짜리예요. 6개월 동안 TMF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대중의 눈에 띄어서 관심을 받기 전에 TMF 채권의 물량을 원칙대로 담아가면서 미리 시장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전망표입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FOMC 발표 총 4번 정도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금리 인상의 상태가 현저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봤더니 근원 CPI가 아직도 높습니다. YOY 기준에서 전체적인 CPI는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근원 속 CPI는 5%로 0.2% 하락한 상태이므로 아직까지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이렇게 확률이 나온 상태고요. 시간이 가봐야 알겠지만은 근원 CPI가 떨어져야 금리 정점 아니면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습 한번 하고 가시겠습니다. 기준금리, 금리 인하기를 맞이하게 되면 TLT, TMF, 채권은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기가 된다면 TLT 채권은 하락하게 됩니다. 즉 현재까지 5.25에서 5.5%로 베이비 스텝, 즉 금리 인상의 확률이 높아진 시점인데요. 금리 인상이 높아질 때마다 TLT 채권 가격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채권의 물량을 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높은 금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칙대로 TMF 물량을 꾸준하게 많이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차트입니다. 유가 주봉이고요. 장기 추세 하락선에 유가가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유가가 60달러의 전저점을 깨고 저항을 받고 하락하게 된다면 하방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침체에 대비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TMF 채권을 모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침체가 안 오고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침체의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습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국제유가가 200일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금융위기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경기 침체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실제로 현재 200일선 가까이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 추세 하락선에 맞춰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고 저항을 계속 받게 된다면 67달러가 깨지면서 60달러의 전저점을 유심히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60달러 전저점이 깨지고 200일선 아래로 내려오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 인하까지 단행이 되어진다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채권이 상승하기 전에 TMF 물량을 미리 모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는 탐욕이 79점으로 종가 대비 2포인트 떨어진 상태입니다. 빅스 지수 또한 현재 3% 이상 높은 상승으로 14.66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포인트까지 갔었다가 현재 급반등으로 14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시자면 급격한 주가의 상승과 AI 열풍, 빅테크 기업의 반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한 조정 아니면 빠르게 크게 상승한 만큼 큰 조정이 올 확률도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번 시장 대응하시는데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관점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의 관점은 지금 극도 탐욕 구간으로 79점입니다. 지금은 이게 맞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채권의 관점에서 지금은 극도 공포 21점으로 극도 공포 구간으로 채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가진 주식의 종목들이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러한 극도 공포 구간, 공포 구간에서 원칙 매매를 진행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의 수익률이 나오는 상태고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신다면 채권의 관점에서 현재 채권은 21포인트 극도 공포 구간이다, 공포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좌가 양전이든 음전이든 상관없이 지금은 수량을 최대한 많이 모아갈 때다,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채권 100% 비중 권해드리지 않아요. 주식 어느 정도 비중 갖고 가시고요, 채권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가셔야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칭용으로는 비중을 조금 두고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거는 투자자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경기 침체 온다, 위험해진다 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게다가 날씨가 정말 더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 해주시고요. 절대 지치지 않고 함께 오래도록 투자하시는 정식 투자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